샬롬, 멀티미디어 선교사 제이팍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0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개척을 생각하고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날이고요. 작년 10월 10날은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은요, 저희 수원 나비교회 예배당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계약하러 부동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2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작지만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개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욱더 분발하고 정진하여 사역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터널을 만들고 있는 데로 지나는데 가도 되는 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지? 자, 가보겠습니다. 계약을 잘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잠깐 비가 왔었는데요. 지금 비는 끝이고 거의 집에 다 왔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말씀이었어요. 내용이 바로 성막, 회막을 봉헌하는 내용이었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물질을 통해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듯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응원과 기도와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예배당이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듯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않고 말씀이 가라앉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